네, 그럼 바로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청회 사회를 맡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미래전략팀의 박성민 팀장입니다. 네, 먼저 저작권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비단 작가들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기에 이 자리가 더욱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국민의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모두 기립하여 주셔서 단상에 위치한 태극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시간 관계상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청회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는 영어로 토론을 참여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동시 통역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준비한 통역 장비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 공청회를 축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맞이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음악저작권협회 추가열 회장님과 그리고 오늘 그 토론과 발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저작권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국격에 맞는 수준으로 저작권이 보호돼야 되고, 그리고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선도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 국제 수준에 맞는 저작권 보호가 상당히 미흡해져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포함해서 그이 공청회에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음악저작권협회에서 특별히 그 요구하고 또 토론하고 계시는 이런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많은 의원들이 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법 개정에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제 저희 오늘이죠. 오늘 산자위에서 법이 하나 통과됐는데, 그동안 벤처 기업에게 현물 출자할 때는 특허권 등은 포함됐지만 저작권이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저작권도 이제 현물 출자를 할수 있는 권리로 포함시키는 그런 법이 오늘 이제 산자위를 통과해서 곧 본회의를 통과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조금 조금씩 그 영역을 넓혀가고, 그래서 창작자 분들께서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그더 이게 창작 의욕이 더 불탈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와 국회가 나서서 제할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많이 기대하고, 저희도 그 말씀 잘 담아서 법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비례대표 국회의원 유정주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이 저작권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린다고 해야 할까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주 당연한 것이고요. 저는 사실 얼마 전에 그 영화 저작권법, 천만 관객
이제 동원해주신 감독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고, 저작권법 개정안을 냈어요. 그리고 아주 즐겁게도, 아주 행복하게도, 민주당의 주요 법안으로, 지금 쟁점 법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것이 잘 통과되면, 오늘의 이 저작권법 개정 역시도 힘을 받지 않을까, 이제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현장에서 제작자였었거든요. 한국은 여전히 사실 우리가 뭐 K컬처다, 한류, 최고의 한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창작자들, 그러니까 즉 저작자들에 대한 위상과 처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사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사실 목소리가 나오죠. 방해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갑을 관계해서 늘 의례에 멈춰져 있는 이런 처우 개선, 그것이 바로 그 시작에는 이 저작권법 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막 데뷔하고자 하는 신진 창작자들은 이 법안이나 나의 저작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인지하기도 힘들고, 또 하더라도 이 계약 관계에서 불공정한 계약을 맺는 경우가 과반수임 다반수입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바로 그러한 법 개정을 위해서 국회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그 감독님들과 맺었던 영화 저작권법 개정안처럼 이번 저작권 개정안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이런 자리에 저를 함께 껴주시는 김용민 의원님, 그리고 오늘 주최해 주시고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또 사회에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에서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추가열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서 공청회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정말 협회장으로서 가슴 뛰는 일이고 가슴이 좀 뭉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권리자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에 권리자들은 오늘도 열심히 좋은 창작물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추가열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용미 의원님 그리고 유정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저작권법 제54조 그리고 107조를 살펴보면서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실 교수님들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두 조항 모두 실효성이 떨어져서 저작권자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조항은 이외에도 사실은 많이 존재합니다. 문화 콘텐츠 시장이 그 어떤 흐름보다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행 법규들로 인해서 문화예술을 만드는 창작자들이 상대적 약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또한 그 실력과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어떠한지 저작권 선진화를 이룬 유럽으로 직접 제가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작권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와는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조항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고요. 또왜 그들이 자신들만의 우수한 문화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었는지 바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창작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저작권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력 있는 대한민국의 창작자들이 세계 무대의 중심에서 지속적으로 활약하기 위해서는 창작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잘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 경제 수준과 국격에 맞는
저작권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앞으로 2시간여 동안 문화예술과 창작자의 근본인 저작권에 대해 다시 한번 그 가치를 되새기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논의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홍승기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실 예정이고요. 발제는 오승종 교수님 그리고 이대희 교수님께서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세 분 모두 우리 저작권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통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작권자를 대표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으로 계시는 박학기님 그리고 셀럽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윤열상님께서 토론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다 훌륭한 음악자이자 여러분이 정말 잘 아시는 작가로서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이 무려 10년 만에 협회가 주최하는 공청회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자리를 많이 만들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앞으로는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서 더 많은 공청회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더 노력해서 이러한 공청회가 더 많이 있고 의원님들이 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폭을 넓혀가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권리자의 보호를 위해서 더 노력하는 음악저작권협회가 되고 그리고 음악의 발전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돕는 협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공청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사진 촬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과 회장님 그리고 발제자 여러분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기념사령 사진을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제자님도 같이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찍으셨으니까요. 마스크 한번 벗고도 한번 찍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바로 공청회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첫 번째 주제인 저작권법 제54조에 대한 토론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좌장이신 홍승기 교수님과 발제자이신 오승준 교수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박학기 부회장님, 법무법인 지평의 최승수 변호사님, 그리고 뮤직하우의 김지수 대표님과 음악저작권협회 유기섭 본부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럼 이후 순서를 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요한 섹시한 주제를 가지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늦어서 지금 바로 들어왔고요. 토론자 두 분이신데 먼저 오승종 교수님 저작권위원회 위원장 하셨고 뭐 저작권 법학을 그냥 만들어 오신 분이죠. 다들 잘 아실 거고요. 오늘 54조 문제에 대해서 먼저 발제를 해주시고 발제 끝나시면 토론자 소개하겠습니다. 네,
홍익대학교 오승종 교수입니다. 저작권법 제54조 문제점에 대한 그 발제를 곧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4조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저작권법 제54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변동 등의 등록 효력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바로 이제 이 조문이 저희들이 이제 오늘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작재산권의 양도라든가 또는 처분 제한 이런 것들은 이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조항을 이제 갖고 있는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작권 양도 제도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항이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이제 일본의 좀 뭐 다른 나라도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아마 우리나라 일본이 이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하면은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 조항으로 인해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등록이 되어서 공시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저작권위원회, 즉 공공기관이죠. 거기에 또다시 등록이 되지 않으면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중 양도가 되었을 때 이 신탁관리단체가 대항을 할 수 없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점을 좀 차근차근히 살펴보면은 먼저 저작권 이중 양도 및 매절 계약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자, 보통 이제 이용자는 뭐 아주 그 최종 이용자가 아니라 주로 이 음악 저작물을 많이 이용하는 영화사라든가 OTT 업체라든가 이제 이런 그 좀 회사들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영화 제작사 이런 이용자가 영화나 드라마 또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음악 감독 창작자들이죠. 보통 이제 그 제작자 입장에서 이제 이런 분들을 감독을 해서 섭외를 해서 영화를 만들고 이런 콘텐츠를 창작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그 창작자들과 따로 계약을 해서 대가 일회성 대가입니다. 보통 그래서 이것을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매절 계약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일회성 대가를 지불한 계약을 통해서 향후 발생될 그러니까 그 만들어진 콘텐츠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그 수익, 사용료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를 이제 양도를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신탁관리단체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서 장래에 발생할 모든 저작권까지 양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이제 이렇게 그 일회성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중 양도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그 이용자는 그 창작자들과 그 개별 계약을 진행하면서 그 이중 양수인 그러니까 제작자 입장에서는 그 이 저작물이 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이 신탁관리단체 신탁관리 되어 있다는 사실이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 이 협회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그 콘텐츠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이제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런 저작권법 54조의 규정을 특히 그 대형 제작사가 이용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그 경제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창작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그 생존권과 그다음에 정당한 보상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 저작권법에는 그 프랑스와 같은 그 베스트셀러 조항이라든가 미국에서의 그 종결권 조항 이렇게 그 사후에 어떤 콘텐츠가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거기서 저작자들, 창작자들이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조항이 있는 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규정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에 그런 창작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이런 이중 양도에 대한 이제 문제점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규정이 그 저작권 신탁관리 제도의 취지 자체를 이제 무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 신탁관리 제도라는 것은 이 권리자나 또 이용자 이제 그 양쪽 입장에서 다 좋은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권리자 입장에서는 어떤 협상력이라든가 관리 능력을 이제 신탁관리 단체를 통해서 아주 제고할 수가 있고요. 또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이른바 그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죠. 여러 군데 찾아다니지 않아도 이 협회 한 곳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 협회와의 그 어떤 계약이 정형화됨으로 해서 계약의 내용이 상당히 투명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균질해지는 그런 장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신탁관리단체를 통해서 그 해외
신탁 관리 이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의 그 유리한 점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칫 이런 이중 양도로 인해서 형해야 될 이제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아,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는 또 저작권 등록 비용 및 행정 절차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 신탁관리 단체가 이 그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음악 저작물들을 전부 등록하는 것이 그럼 가능하겠느냐? 보면은 지금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의 경우 약 500만 곡 정도를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등록할 경우 그 약 680억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권리가 변동될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변동 사항을 다 등록을 해야 되고 또 신규 창작되는 또 이제 그 음원들을 전부 등록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실 위원회 등록을 한다는 것은 그 행정적 비용적으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그 등록 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그 등록 심사위원이 4명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그 4명이 이걸 이제 다 심사하고 있는데 작년 2020년도의 그 연간 등록 건수가 6만 5천 건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1인당 1년에 1만 5천 건, 하루에 60건에서 70건씩을 이제 그 심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관리 저작물을 등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저작권의 등록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있는데 이거 뒤에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이 그 지금 그 연간 등록 건수가 6만 5천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러니까 무수하게 많은 저작물들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6만 건 정도가 1년에 등록이 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음악 저작물은 그 6만 5천 건 중에 2,50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그 소프트웨어 저작물과 그다음에 이제 미술 저작물들이 거의 한 2만 건 정도를 각각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어문 저작물보다도 훨씬 더 절반도 안 됩니다. 이제 음악 저작물 등록 비중이. 그렇다면 이 저작권법 제54조에서 그 위원회 등록을 했을 때 그 대항력을 준다는 것이 일종의 그 위원회 등록에 대한 공시적인 효과를 감안해서 이제 대항력을 주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그럼 실효성이 있느냐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중 양도로 인해서 창작자들이 입게 되는 그 현실적인 피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인 작가들뿐만 아니라 기존 작가들의 경우에도 특히 그 대형 출판사, 뭐 음반 제작사라든가 또는 그 영화사 또 OTT 업체들 그리고 이제 해외 그 뭐 이제 대형 업체들이 있죠. 이제 그런 그 들이 요청에 의해서 거의 이제 그 이런 일종의 매절 계약이 사실상 이제 그 어떻게 체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그 계약 내용 자체에 대한 어떤 수정 권한도 거의 없고요.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협회에 신탁 등록된 작품임에도 저작권 자기가 이제 만들 자기의 음악을 그 어떤 컨텐츠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작품에 대해서 정당한 이제 저작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서 추후에 그 작품이 성공했을 때 그 본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또 정당한 보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이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구름빵 사건을 예시를 들어놨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구름빵 사건. 사실 이제 이 사건은 그 제가 소송 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가 쪽을 대리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 패소를 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보면은 뭐 계약 자체도 이제 좀 많이 불공정하게 돼 있다고 하고 더군다나 이제 그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거는 심지어는 그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까지 다 이제 넘어간 걸로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는 자기가 창작한 그 캐릭터를 결국은 이제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이 됐고요. 실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이 캐릭터에 대한 모든 권리를 다 양수해간 출판사도 지금은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작가하고 이제 헤어지면서. 그래서 결국 너무 좋은 그 홍비홍 씨라는 그 이 구름빵 그 고양이 캐릭터가 결국은 지금은 사장돼버리는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이런 이렇게 그 일회의 사용료, 뭐 보통 원고료, 지필료, 작품료, 작곡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일회의 대가를 지급하고 어떤 모든 권리를 넘겨버리는 이런 계약을 이제 매절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매절 계약이 이제 종전에는 출판계에서 이제 먼저 시작이 되었다가 지금은 오히려 이것이 그 이제 줄어들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점점 콘텐츠 업계 전반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떤 그 이제 그 저작권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신탁관리단체의 협상력이 사실상 무력화되고요. 그러 인해서 창작자들이 받게 되는 이제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보완하고 이제 개선해야 될 이제 그런 필요성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개정 방향은 저작권 신탁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제54조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지금까지 그 창작자들이 입고 있는 현실적인 피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법리적으로 그러면 이 대항력을 주는 것이 그러면 타당하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이제 그 공시 효과 면에서 봤을 때 협회는 그 지금 그 저작권법 제106조 1항에 따라서 그 법상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회에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그 등록을 그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 공시 내용을 보면은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 등록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자세합니다. 여러 가지 그 더 많은 항목들을 그 등록을 하도록 돼 있고요. 거기다가 그다음에 이제 한국 저작권 위원회는 그 DB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중 등록이 들어오면은 그걸 걸러낼 수 있는 장치까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저작권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몇 건 안 되는 그런 이제 저작물만 등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중 등록이 되는 것을 가려내기가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한국 저작권위원회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허위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허위 등록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데, 그것이 저작권법에 이제 보면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협회에 등록을 하는 것을 허위로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은 곧바로 재산상 이득, 사용료 취득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법정형이 오히려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사기죄는 이제 7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법정형 면에서 더욱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 개정안의 그 두 번째 안으로서 그 이 저작권 협회에 등록을 했을 때 위원회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런 간주 규정으로 개정안을 만들게 되면 이제 그 허위 등록에 대한 그 처벌 규정까지 그대로 이제 원용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셈이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그 공시 효과에 대해서 보시면은 그 현재 지금 그 음악 저작고 음악 저작물의 경우에 1년에 2020년도 통계입니다. 2,610건이 이제 등록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그 누적 그 음악 저작물 건수를 보면은 약 3만 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만 건 정도의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콘텐츠가 있는데 그 중에 불과 3만 건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공시 효과를 갖고 있느냐? 거기에 비해서 이 저작권 협회,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가 관리하는 전체 저작물은 약 500만 곡에 달하고요. 저작 인접권 단체까지 포함하면은 뭐 거의 8,500만 건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것을 보면은 이 공시적 효과에 있어서는 훨씬 더 이 협회의 그런 이제 그 등록이 그 공시적 효과가 크지 않는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저작권 신탁을 등록 제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54조를 개정하는 경우에 개정을 하게 된다면은 그 신탁득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제 이중 양도하더라도 그 신탁관리단체가 이것을 이중 양수인에게 이제 대항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그 창작자를 그 이중 양도로부터 보호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신탁관리 제도가 그 취지가 형해야 되는 그런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이제 막대한 등록 수수료라든가 또 신탁관리단체의 인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법리적으로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우리 이제 그 신탁관리단체에서 신탁관리 계약은요, 그 이른바 그 포괄신탁제도라고 해서 현재 자기가 이제 그 창작한 모든 그 저작물과 그 다음에 향후 창작하게 될 모든 저작물을 다 이제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탁관리 약관에 보면 이제 세 가지 경우만 이제 재배할 수 있도록 그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선고 로고송, 그 다음에 출판. 이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전부 양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포괄신탁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현행 저작권법 제54조는 건별로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그 개별
등록주의, 그러니까 일종의 물적 편성주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 신탁관리단체는 그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적 그런 신탁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제 그 서로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합성까지도 이 개정안을 통해서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이중 양도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여러 건의 그 참 소모적인 소송이 있어봤거든요. 그 CGB 소송이라든가 광화문 연가 소송이라든가 이런 이제 소송들이 있어왔는데 또 앞으로도 이제 이중 양도가 되고 그럼 이제 협회에서는 그 이중 양도에 대해서 그것을 배임적 양도냐 아니냐를 갖고 또 따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그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계속적인 소송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참 너무나 그 소모적이고 또 그런 소모적인 분쟁이 한번 휩쓸리게 되면은 창작자들은 창작 동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창작에 몰두할 사람들이 이런 이제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모적인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안을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토론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첫째로는 이제 그 아예 그냥 이항을 54조 이항을 신설을 해서 그 신탁관리단체에 그 이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문을 두는 방법을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이항에 그 협회에 등록을 했을 때는 그 위원회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하는 이제 이런 간주 규정을 두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뒤에 그 처벌 규정까지 원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안으로는 지금 우리 그 저장 54조에 보면은 일반 승계, 그러니까 뭐 상속이라든가 합병, 이런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반 승계와 사실은 그 이 협회 등록,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별 신탁이고 포괄 신탁이기 때문에 상속이나 이제 그 이 합병 같은 그 일반 승계와 사실은 상당히 유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상속이나 합병 같은 일반 승계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한 부분을 추가해서 저작권 신탁관리와 허가를 받은 자에게 신탁한 경우도 일종의 일반 승계와 비슷하게 봐서 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런 규정으로 개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이제 부분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더 상세한 부분은 토론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당히 혁명적인 발상을 말씀하셨습니다. 국가 공부에 의해서 등록이 되고 그다음에 양도가 되고 했었는데 이제 신탁단체의 등록으로 국가 등록을 대체한다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등록과 관련해서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등록을 저작권위원회가 등록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저작권위원회 입장에서도 등록 수수료는 공제할 수 있으나 등록 저작권위원회 입장은 그랬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등록 수수료는 면제할 수 있다. 그런데 등록세 세금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과세관청하고는 협조가 안 된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하나를 열어주면 뚝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외를 허용할 수 없다고 아주 또 강구한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곤혹스러운 과정을 거쳤고 결국은 이런 안이 나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이한 사안, 특히 뭐 사안은 아주 흥미있게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네 분이 하시는데 뭐 너무 우리 편 같아요, 다들. 저작권위원회나 문체부 사무 올라오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예. 자, 혹시 이따 프로에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기 이사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88년도부터 곡을 써서 발표하기 시작해서 약 30여 년간 음악을 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박학기라고 합니다. 네. 아유, 박수까지 쳐주십니다. 박수까지 쳐주실 줄 알았으면 기타를 갖고 와서 노래라도 한 곡 들려드렸을 텐데. 먼저 오승윤 교수님이 정말 너무도 완벽하게 정리가 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한편으로는 어제부터 오늘
이 공청회 와서 내가 무슨 얘기하지 하고 무지하게 공부했던 게 다 쓸데없는 일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딴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을 교수님께서 너무나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머릿속에 갖고 왔던 상당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저도 이렇게 준비돼서 써오고 했는데 그 말씀은 드릴 어차피 중복되는 거라 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교수님 같은 입장이 아니라 그냥 정말 순수한 작가적인 시점에서 제가 말하는 것이 논리적이지 못할 수도 있고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발제자나 뭐 이런 분들의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평범한 음악을 하는 사람 아주 중간 정도 사람의 견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반 직장인이나 분들에 비해서 안타깝게도 좀 이렇게 계약서를 본다거나 뭐 동해 업무를 본다거나 이런 게 좀 약합니다. 아무튼 하는 일이 좀 다르겠죠. 그리고 보는 시각도 다르고 발상의 출발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 같은 거 쓸 때 그렇게 일일이 잘 읽어보지 못해서 여러 가지 사기도 당하고 그런 일을 주변에 참 많이 보고 저도 그런 일을 상당히 많이 당했습니다. 오늘 뭐 저는 이 말을 이제 주제로 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매절 계약에 대한 얘기가 요즘 상당히 저에게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히 많은 뮤지션들과 저작단체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설명대로 아시겠지만 그럼 뭐 OTT 그런 큰 회사들은 왜 매절 계약을 할까? 뭐 논리적으로 간단합니다. 제가 거기에 아마 대표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할 겁니다. 편하니까요. A라는 드라마를 제작해서 박학기한테 음악 감독을 시켜서 곡을 했는데 이게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됐을 때는 뭐 그만이지만 잘 됐을 경우 그 곡에 대해서 많은 쓰임새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권리를 그 작가가 갖고 있다면 그들이 마음껏 오랜만에 하나 터트렸는데 이건 마음껏 활용하고 막 팔아먹어야 되는데 일일이 작가의 간섭을 받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니까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형태로 그 모든 권리를 갖고 가는 그야말로 매절 계약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계약 안 하면 되잖아. 니들이 바보 아니야. 맞을지도 모릅니다. 크게 봐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고 하는 경우와 알고 하는 경우입니다. 모르고 하는 경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뭐 계약서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 계약 조항이 그렇게 크게 써 있지 않아요. 잘 안 보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계약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 저는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보험 같은 거 들 때 보면 전화로 다 물어보잖아요. 이런 거 들으셨어요? 우리가 불이익에 당할 걸 다 물어봅니다. 근데 그런 계약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계약을 쓰고 나면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사후 70년입니다. 저작권의 권리는. 사후 70년간 누릴 수 있는 나의 이 곡에 대한 내 권리가 다 사라지는 거죠. 어마어마한 계약인데 모르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나 알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음악 그 감독님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OTT가 그냥 단순하게 송출을 했지만 지금은 제작까지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슈퍼 울트라 슈퍼 갑입니다. 추가열 감독에게 부탁했는데 저는 매절 계약은 안 되고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박학기 감독은 다 해준다니까 그쪽에다 하겠습니다.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 자체도 모르다가 요즘 뒤늦게 그런 거 알고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문화 선진국일수록 이런 것에 대한 보호가 잘 돼 있더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선진국이 아니었는지 모릅니다만 분명한 것은 K-POP은 저도 해외 공연을 최근에도 많이 다녀왔는데 우리 스스로도 놀랄 만큼 우리의 K-POP의 파급력은 크고 그것이 경제, 문화, 국격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제반적인 제도가 좀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음악하는 사람 사이에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자리에서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뮤지션들은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물을 주고 거름 주고 하면서 자신의 음악으로 나무를 만들어 와서 거기에 이제야 이제 조그만 열매가 열렸는데요. 우리는 이 열매를 팔려고 했는데 팔고 보니까 우리는 나무를 팔았습니다. 사과를 팔려고 했는데 과수원을 다 넘긴 거죠. 그걸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진국이란 게 뭘까요? 약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약자라고 표현하는 건 뭐하지만 어쨌든 많은 뮤지션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단체나 그런 인식이 저희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63년도? 뭐 4년도? 예. 6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뭐 손목인 선생님이나 박준석 선생님 그런 순수한 작가들에 의해서. 이거 회사에서 돈 벌려고 만든 데가 아닙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순수한 작가들이 만든 거고요. 지금 4만 명이 훨씬 넘는 회원들이 있고요. 지금 추가열 회장님 앞에 계시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명한 싱어송라이터시고요. 저도 임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뭐 다 전부 음악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벌어서 사업으로 어떻게 크게 해보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를 서로 보호해주고 우리의 권리를 찾자 해서 만든 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입니다. 그냥 뭐 여기서는 신탁관리업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름대로 진화를 해왔습니다. 굉장히 문제도 많았어요. 문제도 많고 욕도 많이 먹고 잘못된 비리도 많았습니다.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예. 빨리 해주죠. 네, 알겠습니다. 항상 제 말을 좀 길다고 생각하시니까 저도 힘들게 나왔는데 예. 좀 하고 싶은 얘기 조금만 더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리로 설명하는 게 있고요. 감정으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예. 작가의 시점으로 들어주십시오. 예. 자, 최대한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만들었고요. 국가에서는 더 크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저작권위원회를 만들었겠죠. 왜 만들었을까요? 그래, 우리 저작자를 보호해주자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저작권위원회가 보호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 작가 시점에서는 저희를 찌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10만 곡의 곡을 가지고 있고 저작권에 대해 3만 곡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올바른 정산과 이 위에서 노력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굉장히 똑똑한 분위기지만 네 분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해놔도 저작권에 등록 안 하면 우리는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 너무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은 모르지만 세상의 모든 진리는 시대 보편적인 가치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거 공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공감 못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국가에서도 좋은 뜻에서 분명히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겠죠. 시간이 지나면 국회도 이 건물들도 다 리모델링 하지 않았습니까? 나이 들면 얼굴도 보톡스 맞고 수리하잖아요. 근데 54조는 왜 그냥 둡니까?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할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으니까 너무 많은데요. 더 하면 또 홍 교수님한테 혼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제가 등록인데 매절계좌 가지고 지난번 행사에서 한 달 전에 행사를 했는데 그때 못 하신 말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하니까 바로 이제 오늘 주제로 돌아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주제인데 그 이해를 못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건 주제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 연관이 있죠. 예, 매절계좌 뭐 중요한 말씀이고 예.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최승주 변호사님. 네. 아유,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최승주 변호사입니다. 아, 이 저작권 등록 제도에 관해서는 이해 관계자에 따라서 이해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원고에 따라서 실수 없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작권은 그 문명 국가의 그 원리인 무방식주의에 따라서 공적 장부에 별도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권리가 창설되는 그런 특수한 그 권리입니다. 그래서 무방식주의에 따라서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이후에 어디 등록을 하거나 특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바로 제3자에게 거의 물권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변호협약 체약국이라 한다면 등록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가 자발적으로 임의적으로 볼륨터릴리 그 등록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등록 시스템을 도입을 했느냐. 그 이유를 먼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저작자나 또는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와 같이 해당 작품이 내 권리다, 내 작품이라는 분들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해당 작품이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작품인지, 그리고 그 권리는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현재의 저작권자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보, 그리고 그 저작권자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이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는 라이센싱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측면에서 이런 레지스트레이션 시스템은 그 제도적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권리 등록 이후에 권리 변동에 대해서 등록하는 시스템, 이것은 와이포에서는 레코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제도를 또 둔 이유는 현재의 권리자 정보를 공적 장부에 등록을 해서 공시함으로써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런 제도적 의의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저작권 등록 제도 또는 저작권 권리 이전 등록 제도는 전 세계 많은 문명 국가가 채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법률적 효과를 부여할 것인가는 나라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토론에 앞서서 와이포에 있는 그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에 나온 최종 보고서인데, 저작권 등록 제도에 관한 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저작권 이전 등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레코데이션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 효과를 부여하는가에 대해서 전체 109개의 조사 대상국 중에서 레바논, 우루과이, 한국 등 7개 국가 정도가 우리나라와 같이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고 집행 가능한 하려면 이전 등록을 해야 된다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일본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대다수의 국가는 이 이전 등록에서 아무런 효과를 부여하는 건 아니고, 부여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사실상의 추정력,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리버터블 프리섬션이라고 하는데, 또는 프라이마 페이스 에비던스라는 그런 정도의 강한 추정력을 부여하는 그런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뭐 태국이나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전 등록에 대해서 아무런 법률적 효과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권리 이전 등록에 대해서 어떠한 법률적 효력을 부여할 것인가, 또 그리고 법률적 효력 중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까지 부여할 것인가는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정하는 입법 정책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저작권 그 권리 변동에 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임의적 그 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 더 나아가 한 발 더 나아가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전 등록에 꽤 강력한 법률적 그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그런 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이후에 권리 변동에 대해서 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둔 이유는 현재의 권리자 정보를 공적 장부에 등록을 해서 공시함으로써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면서 이중으로 양수받은 이중 양수인까지 이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이거는 법 정책적으로 상당히 의문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법문상 딱 제3자로 못 박아놨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의인지 악인지 불문하고 다 악의에 심지어는 배신적 그 제3자라고 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게다가 아까 이제 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음조협에 등록된 신탁 음악 저작물이 약 500만 곡인데, 이 중에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수는 0.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그 등록 비용이 너무나 천문학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등록 비용은 결국은 권리자한테 전가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것이고, 0.6%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어도 음악 저작물의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등록 시스템은 사실상 실효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신탁단체는 현재의 권리자 정보를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징수와 분배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 스스로 현재의 실질 권리자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공시된 내용의 적확성 내지 정확성들을
상당히 담보하는 그러한 본질적인 그러한 측면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관리 곡수도 굉장히 망라적이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의 음악 저작물의 경우에는 두 개의 신탁단체가 거의 90% 이상의 그 신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작권 이전 등록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춰볼 때 그 저작권위원회의 그 저작권 등록 기능을 신탁단체가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탁단체와 저작권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 등록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서 이중양수를 유도한 일이 많이 반복이 되고 이에 대해서 법원이 반복적으로 그게 악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그거는 대응할 수 있다라고 반복적인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결국은 신탁단 제도의 그런 근간이 허물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럼 신탁 제도의 도비가 상충되는 그런 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개정안의 경우에는 신탁단체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목록 등을 필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 저작권위원회 등록에 준하는 제3자 대항력을 부여한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개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탁단체에 이미 이제 신탁 저작물 목록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저작권위원회 등록을 하지 않아도 공시 기능은 충족이 되는 것이고 거래 안전은 충분히 보호되고 있다. 특히 음악 저작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100%에 가까운 저작물이 신탁되어서 그 저작물 권리자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 기능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제가 생각하는 그 개정안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오타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개정안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한다 하시는 입장이시고요. 실제로 등록제도, 우리나라 등록제도가 어떠한 수준이냐, 저도 이게 과연 뭐 그렇게 기능을 하고 있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가 한번 와이프하고 세미나를 크게 하는 행사에서 사회를 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끝이 나서 와이프에서 온 스텝 하나가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다가 뭐 할 얘기가 없어서 너 비행기 타고 내일 가냐 그랬더니 한국의 등록 제도를 공부하기 위해서 한 사흘 더 있겠대요. 그래서 왜 한국의 등록 제도를 네 공부하냐, 이게 뭐 대단하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반말하는 거예요. 니네 나라 제도가 대단히 우수해. 그래서 남미에 이식을 시키기 위해서, 남미에 보내기 위해서 자기가 공부를 더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민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등록 제도가 없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책은 그렇게 나와요. 캐치 사건, 뮤지컬 캐치 사건을 하는데 영국의 저작권자가 앤드로이드 웨버가 등록증을 영국 걸로 안 내고 미국 걸 내요. 이 친구 왜 그러나 그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영국이 이른바 문화산업의 메카인데 등록 제도가 없습니다. 제도가 없어서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조금 전에 조금 건너뛰었습니다. 박학기 이사님께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맹공을 하셨거든요. 저작권위원회의 등록 기능은 실제로 문체부입니다. 문체부의 기능을 법상위원회가 넘겨받아서 하고요. 저작권위원회는 1987년인가 설립이 됐나요? 우리 UCC, 세계저작권협회에 가입하면서 설립이 됐는데 실제로 저작권위원회를 다른 나라에서 많이 부러워합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위원회 같은 기구가 일본도 없어요. 일본도 없어서 일본의 학자들이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좀 섭섭하시더라도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작권위원회를 의장이 아니라 그 안에는 54조에 대해서 읽은 겁니다. 오케이. 예.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콤카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도 문체부에서 늘 관리 감독을 받고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못 믿어주신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요. 아직 믿는다만 결론이 안 났습니다. 이제 시작인데요.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저 뮤직하우 대표님이시죠. 예, 저작권 거래에 있어서의 좀 새로운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셨죠. 예, 김지수 대표님 토론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뮤직하우 그 창업자 겸 대표자 하고 있는 김지수라고 합니다. 오늘 오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협회나 변호사님 저런 좀 공적인 성격보다는 이제 사업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애로점이나 또 이런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음악 저작권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금융 인프라를 만들려고 하는 스타트업이고요. 현재 운영을 한 지는 한 6.5년 정도가 되었고, 작년도에 이제 TV에서 이제 윤종신님과 뭐 이런 광고를 보셨다면 그게 저희가 하는 서비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다 보니까 이제 숫자적인 것들이 좀 나올 텐데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음악 저작권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 저작권료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도 이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미 3천억을 훌쩍 넘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렇게 저작권의 이제 가치가 커지게 되면은 개개인의 창작자분들에게 창작자분들이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시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다만 이런 저작권의 가치를 근거로 해서 어떤 금융활동을 진행을 해서 좀 더 안정성을 꾀하고 창작 활동을 더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음악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그런 금융 인프라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혁신금융인가 받고 좀 한 발 한 발 제도권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저게 애로사항이 생기는 것들이 이제 제도권 금융에서 바라보는 어떤 기준과 실제 음악 저작권 법에서 말하는 기준이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좀 그 금융시장에서 이 산업이 커지려면 이력 관리와 권리 증빙이 사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강하게 좀 강화가 되어야 하는데, 일례로 들자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작가님이나 아니면은 저작권 협회와 관련 없죠, 제작자분이 오셔서 이 곡을 이제 금융으로 유동을 해보겠다라고 하셨을 때, 만약에 이 권리가 과거 십몇 년 동안 많이 이제 손바뀜이 있었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전산에 의존하는 것밖에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A로부터 B로 갔고 B로부터 C로 갔고 C로부터 D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분들을 다 모아서 이게 맞다라고 귀결을 짓지 않으면 사실은 현재 등록 프로세스상 등록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력 관리가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제도권에 있는 시중 은행들이나 증권사나 이 시장을 좀 확대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나눠봤을 때 이런 권리 보호 차원에서 조금 본인들이 기준으로 보셔서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개개인 창작자분들의 이제 신용에 의존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리스크로 봐서 이제 금융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좀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요. 또 하나 예시를 드리면은 그 저작 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복잡합니다. 아까 전에 박학기하고 요 자료에서 보니까 작년도에 이제 저작권 위원회 등록된 저작물이 이제 뭐 몇천 건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아마도 저희 회사가 제일 많이 등록을 했을 거예요. 제일 많이 등록을 했을 거고, 이 등록 과정에서 이제 상당히 좀 그 애로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작권 등록이 음악 저작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저작권으로 등록이 되는 시스템인데, 음악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곡가 작사가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2차 저작물이 나올 수 있는 데다가 그리고 양도 양수가 상당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력을 관리를 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이제 등록을 하는 것이 상당히 쉬운 작업은 이제 아니고요. 또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회사인 저희도 이렇게 좀 애로가 있는데 개개인들은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한 적은 있고요. 저희는 그 사업자 입장에서 이제 금융 인프라 갖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 이 저작권이 등록이 되는 이 절차가 좀 간소화가 되고 효율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저작권의 양수도, 이력과 권리 증빙이 이제 한 곳에서 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디에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관리가 됐다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말씀 나오셨던 것처럼 이제 이제 개정에 있어서 이걸 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력과 권리 증빙이 좀 한 군데에서 이제 이루어져서 이 부분이 이제 좀 명확해지면 저희가 이걸 근간으로 이제 금융 인프라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제도권과 협의를 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생태계 안에서 활동하시는 창작자분들이나 제작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좀 의견 드렸던 거는 이런 부분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등록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예, 마지막으로 유기섭 경영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기섭 본부장입니다. 예, 저는 저작권협회에서 한 17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근무를 하면서 이 등록의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인식도 했고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는데 그 한 10년 전에 이제 저작권위원회에 방문해서 등록 팀장님과 함께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그 사업국에서 이제 저작권료를 걷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 등록 문제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제 가서 얘기를 해보니 뭐 다행히 그때 당시에는 등록에 대해서 등록비는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시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그래서 상당히 협회도 그럼 다 등록을 해버리자. 그러면 제3자 대항력도 갖고 다른 효력도 가질 수 있으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금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세금이 뭐 만만한 금액은 아니었어요. 계산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한 세금만 180억 정도 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워낙 곡수가 많아지니까 더 많아졌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당시에 그냥 포기를 했고 또 한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뭐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던 이 등록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공청회를 하고 또 국회에 이렇게 앉아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고 또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서 이 제도에 대한 또 개선책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반가운 그런 개인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간단하게 PT 세 장 정도 준비했는데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작권 신탁관리업은 우리나라에 한 13개에서 14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체부에서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엄격한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허가를 받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규제와 의무들이 존재합니다. 뭐 여기와 관련된 거, 이 등록과 관련돼서는 관리저작물 목록을 공개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걸 공개하지 않으면 아마 문체부에서 이제 시정명령이 내려올 거고 또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뭐 과징금 처분이 있을 거고요. 더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뭐 그런 처분까지 있을 겁니다. 또 이 외에도 각종 협회가 뭐 작품을 등록해야 되는 규정 또 협회와 회원 간의 계약을 체결한 신탁계약 약관 이런 것들도 모두 문체부의 승인을 받은 그 내용대로 업무를 해야지만 이제 어떤 뭐 지적이나 어떤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협회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타이에 반 타이에 의해서 지금 협회도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홈페이지에 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고 권리자가 누구인지 공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회장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회장님 작품을 검색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근데 이제 나 같은 건 없는 거라 검색했는데 깔끔하게 그 회장님이 권리자, 추가열 회장님이 권리자라고 뜨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열 회장님이 다른 분한테 양도를 하거나 어떤 출판사랑 계약을 하면 이 화면에 정확하게 뜰 겁니다. 여기 법에서 말하는 권리 변동 이력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공시를 하고 있고요. 아까 그 교수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저작권료가 엉뚱한 사람한테 갑니다. 저희는 매월 저작권료를 분배하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저작권료가 가면 그 23일날 저희가 분배하는데 23일부터 수많은 민원 전화에 시달리겠죠. 직원들은 너무나 괴로운 상황일 겁니다.
뭐 직원들이 괴롭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업무를 한다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신탁관리업자로서 정확하게 누구에게 저작권을 지급해야 되는지 권리는 어떻게 변동되었었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으면 이 신탁관리업 자체를 아예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른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아까 저기 발제자 이제 오승준 교수님께서 너무 다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시장 혼란 부분, 매절경영 문제는 이미 다 말씀 주셨고 이게 실제로 라이센스 업무를 하다 보면 그 뭐 멜론이나 지니뮤직 같이 망라적인 음악을 사용하는 서비스 업체들은 신탁단체랑 계약만 체결하면 편하게 음악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알고 보면 곳곳에 숨어 있는 비관리 저작물들이 이제 때문에 수많은 거래 비용을 또 소요하게 됩니다. 갑자기 어떤 권리자가 나타나서 우린 나는 콤카 소속도 아니고 코스캅 소속도 아니니 나한테 따로 돈을 달라, 따로 계약을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매절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컨텐츠를 받아서 서비스를 했던 뭐 IPTV 같은 경우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서 나왔지만 IPTV에서도 IPTV 3사가 주장했던 한 가지 논거는 IPTV에서 방송했던 영상물 중에 녹아있는 일부 음악들은 이미 권리 처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을 낼 이유가 없다라고 했지만 법원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IPTV가 방송을 했던 주체였고 콤카의 관리 비율, 한국음악저작물 관리 비율 자체가 기존에 함저역과 합의된 90% 이상의 관리 비율을 적용해야 된다는 판결을 했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매절 계약을 해도 이런 그 관리 비율 이슈에서도 이렇게 콤카의 그 비율, 콤카의 지급을 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는 것 보면 뭔가 되게 혼란스럽죠. 과거에는 또 이렇게 매절 계약을 하고 나면 또 콤카가 돈을 거둘 수 없다라는 그런 판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시장이 너무 혼란스럽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등록제도의 실효성이나 과도한 등록비용 문제는 아까 이제 뭐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패널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개선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대항력을 주는 부분도 중요한데요. 등록을 하고 나면 대항력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추정력이라는 것도 주어지고 법정 손해배상 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요. 저작권위원회 등록을 하면 그다음에 침해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는 그런 자격도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이 네 가지 효과가 한국 저작권위원회 등록을 하면 이 효과를 주는데요. 저는 이제 그 등록에 대해서 그 저작 신탁 단체에게 이러한 어떤 그 가름하는 이런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면 이 네 가지 권리가 다 같이 이동해서 신탁 단체에게도 다 부여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뭐 개정안 두 번째 그러니까 이안에 대해서 좀 찬성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개별 창작자 협회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매절 계약을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런 부분을 좀 지켜드릴 수 있는 그런 부당한 계약을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방금 전에 말씀 시장 혼란도 방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탁단체의 어떤 라이센스를 통해서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계약을 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어떤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항력 때문에 따로따로 뭐 협회 회원한테 따로 뺏어서 뭐 매절 계약을 체결하고 또 내가 진정한 권리자니까 나한테만 라이센스 받으면 되라고 하고 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계약들 자체를 다 어떤 법 개정을 통해서 막아낼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등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한꺼번에 신탁단체로 넘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재밌네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아마 담당 직원 공무원 의제 규정, 담당 직원의 업무상 문제에 대해서 형사처벌 규정 이런 것도 같이 따라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또 질문이 있는데요. 저 본부장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김신일과 박진영 사이의 분쟁을 처리하면서 박진영 씨의 저작권 신탁단체에 저작권 등록된 내용이 후발적으로 6건인가 달라진 것을 확인을 했어요. 박진영 씨가 작곡자로 돼 있다가 후발적으로 외국인 작곡자로 바뀌어서 그걸 확인을 했는데 그때 제가 궁금했던 것이 그 권리 변동이 공부에 남아있는, 저 등록부에 남아있다는 게 궁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뀐 것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누구였다가 달라졌다는 것까지도 음악저작권협회에 남아있을까 하는 의문이 살짝 있었거든요. 아, 예. 그
협회 내부 전산 안에는 모든 예. 기록이 다 남아져 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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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남아 있으면. 예. 예. 그런 그 절차 같은 것이 우리가 등록 제도를 확보하겠다, 신탁 단체 확보하겠다는 그 전제가 되는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토론 말씀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오승준 교수님께서 코멘트 좀 해주시죠. 네. 아까 제가 발제 후에 우리 홍 교수님께서 제가 발제한 내용이 혁명적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 혁명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혁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면 비혁명적인 방법이 뭐가 있느냐 보면은 지금 이제 규정을 그대로 두고 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론을 가지고 이제 뭐 하는 방법도 있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 뭐 거기에 대한 또 그와 같이 해석을 한 하급심 판례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이제 대법원까지 전부 이 제3자를 심지어 악의의 제3자까지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해석론으로서 이것이 해석될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그렇게 혁명적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네. 예, 제가 혁명적이라고 얘기한 건 전 우리 조세 관청을 설득해서 등록 세금을 없애는 것이 그 제도의 본질에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저 객석에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전혀 없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이은우 기자라고 하고요. 아까 구름빵 사례 소개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중양도나 매절 계약과 관련해서 가요계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도 있는지 질문이 잘 안 들립니다. 예. 네, 아까 구름빵 사례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예. 이중양도와 매절 계약과 관련해서 음악계에서 벌어진 피해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악계에서 벌어진 피해 사례 이중양도 지금 대법원 판례 다 그에 그럴 텐데 네, 그 뭐 제가 알고 있는 게 판례로서 알고 있는 건 이제 그 광화문 연가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CGV 판결 뭐 이 정도를 제가 지금 그건 이제 판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례는 우리 이제 본부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예. 네. 뭐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OTT 이용허락 문제인데요. 거기에는 뭐 다양한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지만 OTT 사업자분들께서 주장하시는 한 가지 요지는 OTT에 공급되고 있는 일부 영상물에 대해서 그 안에 음악 저작물들이 이미 이용 허락을 다 받았거나 권리 자체가 이제 콩카가 주장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뭐 긴 업체는 뭐 10년, 뭐 7년, 8년 동안 OTT 서비스가 이루어지면서도 음악 저작권료가 협회로 납부되지 않는 그래서 작가들에게 분배되지 않는 그런 현재에도 벌어지고 있는 그 사태가 큰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 그 이건 해외 OTT 서비스 사례인데요. 해외 OTT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를 제가 한번 보니까 정말 내용이 정말 그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모든 결과물 산출물에 대해서 매체를 불문하고 현재 또는 향후에 고안될 모든 방식으로 전 세계에서 영구적으로 저작권 기타 파생 저작물을 창출할 모든 권리를 포함해서 제작자에게 유일하고 배타적인 재산이 된다. 그래서 참 이게 정말 계약서가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계약서를 이제 그 수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공을 해서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이제 이런 것은 협상력이 있어서 좀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예,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질문자는 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 경영지원국을 맡고 있는 유재진이라고 합니다. 음반산업협회 역시 그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저작권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요. 우선 오승정 교수님, 발제자분께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저작권법이 그 발의되고 그 중에 상당수는 사실 그 개정까지 성공하는 법안보다 그렇지 않은 법안들이 사실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안도
그 여건이 안 맞으면 결국 실패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저희 한국음반산업협회도 사실 이런 이중계약 문제에 대해서 2000년도에 초반에 굉장히 많은 고전을 했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성공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저작권 집중관리에 성공을 하셨는데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음반 제작자 분야는 사실 신탁이 좀 친숙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있었고 그 신탁단체와 대리중개업체 내지는 유통사라고 불리우는 관계에서 수없이 많은 이중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그 유통사들과 굉장히 많은 소송들이 있었는데 그중 많은 사건들에서 그 신탁계약이라고 하는 물권적 계약이 그 매절계약 역시도 채권적 계약, 독점적인 유통계약으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적 계약보다 우선한다라는 그런 법리들을 많이 확인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음반산업협회 내부에는 그 신탁단체의 계약에 대해서 너무 특권적인 그런 생각을 하시는 종사자들까지 있어서 살짝 걱정되는 그런 정도에 이르렀는데 어느 틈엔가 CJ CGV 사건 언저리 기점으로 해서 이 대항력 문제로 인해서 창작자의 그런 신탁계약에 대한 의사들이 굉장히 무시되고 되었다. 그리고 그 조항이 굉장히 정가의 보도처럼 지금 저작권 신탁단체의 존립을 굉장히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 저작권법 개정 이전에 판례 변경의 가능성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과거의 음산협은 이와 같은 그 사건들에서 굉장히 많이 그 승리를 한 역사들이 있었었는데 어떠한 입법적인 그런 큰 입법자의 결단이나 큰 변천이 있었다라고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데 왜 이런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치닫고 있으신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판례 변경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의 취지가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 그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그 판결에 대한 변경 가능성이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이제 뭐 판결이란 거 판례라는 것이 비록 대법원 판결이지만 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대항력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그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런 그 민사 문제의 형사화를 가급적 제한하려는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양도의 경우에 그런 이제 그 대항력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담보의 경우에도 대항력 문제를 우리 법원이 전향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이중양도의 경우에는 그것을 아직 대법원이 확고하게 배임죄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배임죄에 대한 법리가 지금 그대로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그 부분이 바뀌기가 어렵겠다. 그 이제 부동산 이중양도의 경우에 배임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등기의 그 공신력 문제 이런 부분하고 엮여가지고 상당히 우리나라의 특이한 제도이고 그리고 또 어떤 이제 국민의 어떤 그런 경제 생활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판시까지 판결 이후에 정확히 설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쉽사리 그 판례 변경의 가능성을 우리가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예, 특히 신탁단체에 가입한 거하고 가입할 때 회원의 의사하고 개별 계약을 또 한 회원의 의사하고 이게 부딪힐 때 신탁단체 가입 의사를 반드시 우선시하기는 곤란하다 뭐 이런 입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유주의적 입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저도 오 교수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그 변동 등록과 관련한 제도 변경이 있을 때 신탁단체의 권한이 너무 강화된다. 또 이런 그 반론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저작 인접권자, 실현자와 관련한 제도들 쭉 보다 보니까 실현자에게 처음에 배타적 권리를 주지 않고 가능성, 금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권리를 줬어요. 배타적 권리가 아니고 금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고 해서 왜 애매한 권리를 주냐 그랬더니 해설서에 보면은 실현자들이 권리를 노조나 집중관리단체에 넘겨서 노조나 집중관리단체가 너무 강해지고 실현자의 권리가 실제로 약해질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가령 분쟁 중에 노조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분쟁이 길어지면 실현자는 권리 행사 못하고 이용자도 권리를 못 누린다. 그런 문제 때문에 실현자의 권리를 배타적 권리를 안 줬다. 결국은 단체가 너무 강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배타적 권리를 안 줬다. 이런 논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신탁관리단체가 회원을 위한 단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하고 사이의 권리 충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권리를 몰아주는 것이,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과연 항상 회원을 위한 것이냐는 의문. 네, 이런 반론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균형을 잡는 게 참 중요하겠죠. 아, 그 균형을 잡아나가야 될 것 같고, 또 그만큼 신탁관리단체의 권한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대한 또 책임도 또 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는 이제 이 콘텐츠의 대량 소비, 대량 유통 시대에 있어서 이 신탁관리단체의 역할은 점점 더 저는 커지리라고 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에 따른 어떤 이제 책임의 문제, 아까 말씀하신 어떤 이제 공무원 의제 규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일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신탁관리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커져가는 대세는 우리가 막을 수 없을 것 같고, 또 그것이 필요합니다. 신탁관리단체가 갖고 있는 취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자 측면에서의 취지, 그 다음에 이용자 측면, 그 다음에 국제적인 이 교류, 아, 이런 취지는 아, 계속 또 이제 키워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보완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음악저작권협회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신탁관리단체 전체를 이끌어가야 되고 한국 음악 산업을 이끌어가야 되고 세계 속의 한국 음악 산업을 만들어야 되죠.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앞으로 계속 발전이 되어서 입법으로 연결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띤 토론과 주제 발표 감사드립니다. 잠시 15분 휴식 후에 2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딜레이된 관계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인 저작권법 107조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장님과 발제자이신 이대희 교수님, 그리고 윤일상 작곡가님, 시작 벤자민 응 이사님, 원 아이디랩의 방경식 대표님,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황선철 제2사업국장님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후 순서를 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두 번째 주제는 우리 고대법전원의 이대희 교수께서 발제를 하시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 실용적이고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그렇지만 꼭 이행이 되어야 되는, 예, 실현이 되어야 되는, 예, 그런 주제가 주제인 걸로 보입니다. 발제해 주시죠. 예. 예,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107조인데요. 오늘 이런 세미나가, 그리고 또 오늘 107조를 다루는데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저작권 인식을 향상시키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이 56년, 57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일반인들이 저작권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게 아마 대략 1980년대 중반일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한미 통상 뭐 압력이니 뭐를 해가지고 뭐 저작권을 비롯한 뭐 특허법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개정한 게, 그때부터 이제 우리 흔히 하는 얘기가 이제 회자된다는 표현이 아마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살짝 한국의 저작권법 제정된 지는 한 뭐 70년 가까이 됐지만 실제적인 저작권 역사는 한 이제 30년 조금 더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니까 어떤 다른 문화라든지 어떤 경제 발전하는 것에 비해서 아직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아마 오늘 우리 경제 수준에 맞는 좀 글로벌 뭐 표준은 표준이고요. 아마 이제 저작권의 정상 질서를 찾아가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제가 오늘 하는 주제가요. 기본적으로 107조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 간의 관계를 보게 되면 뭐 상당한 신뢰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집중관리단체는 권리자를 대신해서 그 사용료를 이용자부터 징수하고 징수한 사용료를 분배하는 것이 이 집중관리단체의 역할입니다. 아까 1주제에서 보니까 이제 집중관리단체가 뭐 한 12개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그건 12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집중관리단체라는 것은 독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경쟁으로 간다면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허가제로 나가고 하는 건데, 자,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Y4에서
와이퍼에서 집중관리단체의 역할을 이제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료 이용 허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용료 허락을 함에 이제 그 사용료를 산정을 해서 이용 허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용 허락된 뒤에 이용료를 징수하고 그 다음에 징수한 이용료를 권리자에게 정말 공평하게 투명하게 분배하는 게 이 집중관리단체의 역할입니다. 바로 여기서 보면 이제 오늘 정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용 정보를 왜 해야 되느냐. 지금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사용료 산정입니다. 로열티를 산정하기 위한 거죠. 그 로열티를 어떤 기준에 산정하느냐. 뭐 정말 음악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느냐. 어느 정도로 이용하느냐. 이 이용자의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틀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커피숍이라고 할지라도 10평짜리 커피숍 이용하는 거하고 예를 들면 이제 백화점에서 이용하는 거하고 이게 요율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당연히 이제 그 이용에 대한 이용을 어떻게 했는지 이게 자료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료 사용료를 산정하게 되면 이제 그 징수를 하죠. 징수를 하려면 또 누구에게 징수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징수를 하려면 자, 지금 아까 권리자가 뭐 굉장히 많고, 뭐, 아까 1주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n분의 1로 나눠줄 수 있는 건 아니죠. 정말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용된, 자기 저작물이 이용된 만큼 그 저작권자한테 분배되는 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저작물이 누가 저작자냐, 저작권자냐, 이걸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 여기서 어떤 저작물을 이용했느냐, 누구의 저작물을 이용했느냐,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이용했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용 정보가 이용 정보를 집중 관리 단체는 필요로 하게 됩니다. 바로 와이퍼에서 나온 자료에서 그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2014년도에 유럽 연합 차원에서 집중 관리 단체에 관한 자 지침이 나왔습니다. 이 지침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지금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자 이용 정보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이용 정보를 이제 필요로 하는데 그러면 이걸 언제 제공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제공하느냐? 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냐는 이게 정말 그 결국은 집중화 단체하고 이용자 간에 합의해야 될 합의를 해서 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제공 시기도 분배를 하기 전에는 사실상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용 그 정보를 제공하는 시기도 이제 이렇게 정해지게 다고 하셨겠죠. 그렇다면 남는 문제가 이제 제공 가능한 모든 정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뭐 처분 가능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갖고 있는 정보 중에서도 어떤 정보를 제공하느냐. 아, 이용자한테 정말 제공할 수도 없는 정보를 제공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쟁점들이 있는데 유럽연합의 그 이런 지침에서 아주 그걸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요거는 이제 영국의 집중 관리 단체인 CLA. 요건 주로 이제 어문 저작물하고 음악 저작물 이제 요런 쪽에서 이제 이용을 하고 이제 그 이용률을 분배 징수한 사용률 분배하는 곳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실제로 뭐 영국에는 아직까지는 그 유럽 연합 지침에 따라서 규정만 있고 법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CLA가 정말 어떻게 저작물이 이용됐는지 실사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사까지도 그만큼 굉장히 강력하다는 얘기죠. 정보의 그 획득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영국에서는 여기 지금 CLA가 하는 그 하이어 에듀케이션 라이선스를 보시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처럼 고등학교는 이제 우리는 그 저작물 이용한 것에서 그 보상, 그러니까 법정을 하기로 해주고 하지만 보상금도 면제가 되는데 영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적 복제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등학교가 이제 이용료를 내죠. 이용료인데 고등학교나 이 대학교가 이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다 그 일일이 낼 수가 없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어문 저작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 이게 랜덤으로 정합니다. 정해가지고 거기서 일일이 이제 거기서 랜덤으로 정해진 학교에서는 한 2주 정도 동안에 일일이 복제할 때마다 다 저작자하고 뭐 이게 작성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여러 개 학교에 그 자료가 나오고 이걸 가지고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징수한 상류를 분배를 하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제 이거는 어문 저작물 위주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자, 그 랜덤으로 실제로 실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얻는 것까지도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건 물론 어문 저작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뮤질라인스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영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것은 아예 이용 허락 계약에
이용자가 이용 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시설에 출입할 수도 있다까지도 이용허락 계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런 이용허락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이용허락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이용허락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자가 집중관리단체에 굉장히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데, 자, 우리 제도 좀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원뮤직인데요. 이거는 호주에 있는 겁니다. 호주하고 이제 뉴질랜드 같이 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원뮤직이 참 굉장히 이제 독특한 게요. 지금 이제 여기 원뮤직의 경우는 이제 한 28개 정도로 아예 분류를 해놨습니다. 뭐 레스토랑, 호텔, 뭐 학교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 분류를 해놓고 지금 제가 이렇게 그 중에 하나를 들어가 봤습니다. 호텔과 술집, 뭐 바 이런 카지노 있죠. 그다음에 또 여기 또 자, 보세요.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골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파이어는 이게 지금 보면 3,561.43달러죠. 브론즈가 138.20이고요. 이건 뭐냐면은 보면 이 브론즈는 굉장히 그 규모가 적다든지 사용빈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사파이어는 뭐 스피커가 뭐 열 몇 개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중에서 이용자들이 야, 나는 여기 사파이어 해당돼, 나는 브론즈 해당돼 하고 딱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그럼 이용하게 계획을 체결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집중관리단체 측에서는 얘가 말이지 사파이어 정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아니 브론즈 사용한 걸로 저기 딱 체크해가지고 이용료 적게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언제든지 이거 갖다가 재평가할 수 있도록 또는 그 정보 변경된 거 바뀐 거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조사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영국과 마찬가지로 안에 그 시설까지도 조사해 줬다는 거죠. 과연 스피커가 몇 개가 있느냐? 내가 정말 두 개로 해놓고 지금 여섯 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만큼 이제 이게 그 이용 허락 계약에서 강력하게 이제 권리를 지탱하기 위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 제공 의무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은 지금 EU의 2014년도에 이 지침을 보시면은 기본적인 이제 리사이트는 이제 이 정보 제공 의무 CMO에 관한 것인데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지금 당연히 보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그 볼 필요가 있는 게 역할이 뭐냐? CMO 역할이 뭐냐? 당연히 상료 징수하고 상료 징수한 상료를 분배하는 거죠. 그렇다면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이걸 당연히 원칙으로 당연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를 어떤 정도로 제공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제 각 국가들이 이제 입법을 하겠죠. 과연 어느 경우가 처리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냐라는 것이 이제 개별적으로 결정될 거고요. 아마 이거는 결국은 기본적으로 이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용료를 그 이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정보 제공 비용이 지급하는 사용료보다 더 비싸다면은 그 이용 제공 의무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바로 중소기업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음에 이 정보 제공 의무는 이제 계약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시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배 기한을 준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분배하기 전에까지는 정보가 제공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유럽연합에 이렇게 지금 17조에 제목 자체가 이용자의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라고 되는데 당연히 이용자는 정보 제공 의무가 있다. 아까 이제 우리 107조는 말이죠. 유럽연합과 달리 이제 우리는 집중관리단체가 요청하면은 청구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디폴트로 정보 제공 의무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디폴트로 정보 제공 의무가 없지만 신탁관리단체가 요청하면 주도되어 있는 이 좀 차원의 접근방향이 틀립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게 돼 있도록 돼 있고요. 자, 아까 목적 다 비슷하게 돼 있고, 자, 이게 제공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방식은 뭐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으니까, 야, 니들 각 회원국들 그 산업계의 표준을 가지고서 니들 각각 입법하라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정보 제공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자, 목적이 뭐냐. 사용료 징수와 분배를 위한 거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시기가 문제될 수 있고, 방식이 문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공 의무를 면제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독일에도 이렇게 입법을 했고요. 자, 지금 프랑스에도 이렇게 입법을 했는데 아마 유럽에서 프랑스가 아마 사용료를 가장 많이 징수하는 국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그 정보 제공 의무를 당연한 의무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의 경우는 우리랑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유럽, 분명히 유럽연합 지침은 먼저 정보 제공 의무를 원칙적으로 인정했는데
독일의 경우는 그 이후의 입법에서도 불구하고 이게 청구한 경우에만 이제 제공하도록 하는 좀 다소 이제 지침과 떨어져 있는데 다른 나라 국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스 당연히 정보 제거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요. 이 법에서요. 지적재산권 법이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자, 우리처럼 시행령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역시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심지어 제공한 그 정보가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또 제공을 요구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역시 강력한 무기 이용 허락의 종류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예 이용 허락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제공한 정보가 허위이거나 제공한 정보가 오류가 있거나 하면 이용 허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도 비교적 강력하게 역시 마찬가지로 프랑스와 비슷하게 강력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예 법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제하면 바로 발효한다고 되어 있죠. 굉장히 강력했고요. 그 다음에 아일랜드에도 이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그 지침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놨고 있고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역시 규정에 의해서 유럽연합 지침과 요건 이제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로 인해서 나가기 전에 해 놓은 거니까 뭐 이렇게. 그리고 지금까지 보시면 유럽연합 국가들이 거의 다 정보 제공 의무를 규범하고 있다. 아니,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유럽 국가들만 좀 해놨지만은 지금 여기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남미 국가라든지 이런 여러 국가에서 다 하고 있고요. 아예 법률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고요. 다만 미국이라든지 이런 아까 호주도 법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들은 아예 이 집중과외 단체 뭐 그 BMI라든지 이런 집중과외 단체가 굉장히 강력한 지위에 있죠. 이런 것들이 법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아예 이용허락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은 바로 이용허락 해지라든지 이런 게 강력하게 그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갈 법률에 들어올 필요성도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대만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근데 좀 대만의 경우는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특허청 또는 지식 뭐 관리청 같은 기관이 제공해야 될 이렇게 의무, 이렇게 제공될 정부의 품목 카테고리를 이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뭐 사용인 명칭, 사용일, 뭐 사용 명칭, 그다음에 그 가곡 명칭, 어언 해가지고, 그 다음에 몇 번 사용했는지 전파 차수 뭐 쭉 나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제공할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제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결국은 이용자들은 어떤 정보를 제공할지 모르기 때문에 콤카가 그 아예 이용허락 계약서, 라이센싱 그 약관 규정에 이런 제공해야 될 필요성, 분배에 필요한 그런 정보를 한번 이용허락 그 약관에 한번 만들어 놓은 것도 한번 좋지 않을까 하는 시야점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경우 이제 문제입니다. 자, 백지적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청구할 경우에는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당한 이유 때문에 이제 분쟁도 이제 발생하는 시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음악제작협회 홈카의 이용허락 약관에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약관에도 이게 그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역시 이용허락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근데 우리 106조의 2를 보게 되면은 그 함부로 이용허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뭐 지금 정당한 이유라든지 법에 있는 정당한 이유라든지 약관의 이용허락 계약을 해지할 수 있더라도 결국은 이제 정당한 이유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옥신각신하니까 자 이용허락 계약을 해지한다는 강력한 무기를 쓰지 못하는 이런 이제 문제점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법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외적으로 이렇게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지만 신탁관리 업자한테 지금 우리 그 시행령에 보면 이제 그 우리 25조에 교육 목적 보상금 그러니까 수업 목적 보상금과 수업 지원 목적 보상금 그다음에 교과용 도서 보상금에 대해서 지금 본명이 보시지만 시행령 2조에 자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내역을 제출하는 곳은 교과용 도서 보상금만 제출하고 있어요. 그다음 수업 목적 수업 지원 보상금은 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느냐? 자, 이거는 결국은 샘플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결국은 이게 수업 목적 보상금이 적용되는 게 우리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사람도 티칭을 하면서 일일이 내가 어떤 걸 복제했다, 뭐 공유했다 일일이 적을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영국처럼 하이어 에듀케이션처럼 이런 것들은 샘플링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 출판사나 저자가 교과서 만드는 쪽에서 어떤 저작물을 사용했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여기 요거는 이제 지금 그 법률 규정이 없는 건데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서 보상금을 징수하죠. 요 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서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교과인도서 보상금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결국 소목적과 수업 지원 보상금은 결국은 샘플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용자들이 정보 제공 의무를 원칙적으로 디폴트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예외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지금 유럽연합도 그렇고 뭐 지금 유럽연합 지금 지침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지금 입법을 하고 있고 아까 뭐 대만이나 뭐 몇 개 국가도 있지만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사실상 선진국에 있어서는 아예 이런 것들 의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용을 하기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 내역을 잘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게 쟁점이 되니까요.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강제하느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결국 이용 허락 계약의 해제가 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요게 이제 아까처럼 이제 그 어떤 그 애매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지금 이게 민간 그 업자들 간에 사업자들 간에 이제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뭐 과태료 얘기하는 분들 계신데 이런 것들은 적절치 않다고 할 수 있고요. 이용 허락 계약만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명확한 사유가 된다면은 이거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그 상유 산정을 위한 자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정을 위한 자료는 상유 산정을 한다든지 뭐 액수를 산정한다든지 이거 충분하지만은 결국 집중화단체의 역할인 분배를 위한 자료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배를 위한 것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서류라는 개념보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보라는 개념이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서류라는 개념이 이제 뭐 문서 같은 것도 포함될 수가 있지만 지금 외국의 선진국들을 보게 되면 이제 온라인 상으로 이제 그 이용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용자들한테 굉장히 편하죠. 그다음에 좀 정보란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정당한 사유는 사실상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처럼 자, 이 그 정보 제공 의무로 인한 비용이 사용료보다 더 클 때 이게 사실상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 사실상 이제 이게 의무를 면제해 주느냐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굉장히 작은 기업들 중소기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중소기업한테는 이제 면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공 시기나 방식의 경우는 제공 시기는 당연히 분배를 하기 전에까지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이용 허락 계약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공하는 방식은 역시 이건 좀 먼저 콤카가 이용 허락 계약의 약관에 규정할 때 어떤 일정한 방식을 이제 그 표준 방식 표준이라기보다는 방식을 콤카 제공하는 방식이 가장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입법된다면 정부가 문화부가 어쨌든 그 양식을 제공하는 방식도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콤카 제공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제가 제안 생각해 본 입법안이 자 기본적으로 1항에서 제공 의무를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제 무슨 목적이냐? 제공 의무의 목적은 뭐냐? 바로 사유료 산정과 분배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공한 정보가 뭐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용허락 계약을 해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용허락 계약 제공을 했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더라, 불충분하더라, 허위인 것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판단이 되면 추가적으로 제공 요청을 지금 규정처럼 추가적으로 제공을 요청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추가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지금 106조에 2에 있는 것처럼 이용 계약,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제 106조 2는 지금 그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 허락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했죠.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용 허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거부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질구라는 거, 뭐 분배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방식이라든지 어떤 이제 그 이용허락 약관에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법률에 만들어 놓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산정과 분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라. 그다음에 서류라는 것보다는 정보라는 단어가 낫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예 이용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아예 인정을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사실상 뭐 이게 이거는 뭐 글로벌이다 뭐 선진국이다 이걸 떠나서 이용허락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자 이게 상유 징수와 분배입니다. 근데 지금 이용허락 이용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러면 집중과제체의 존립의 존재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처럼 그 청구만 하고 말이지. 청구만 그러니까 먼저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우에 제공한다 이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제공 시기는 뭐 이용하러, 제공 시기는 약관에 규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정보 제공 의무를 이제 면제해 주는 게 아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정보 제공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가 되느냐. 이 비용이 사용료, 징수할 사용료보다 비싸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아마 그 아주 그 이용 아주 소규모의 이용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그 뭐랄까 대략 시행령 정도의 이제 대략적인 것만 규정해 놓고 이용허락 약관에 규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구체적이고 뭐 실용적인 얘기를 쭉 해주셨습니다. 투명한 정산, 투명한 분배, 정보가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 정보를 입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면 그 제도가 있을 필요가 없죠, 사실은. 헐리우드 어카운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헐리우드 어카운팅이라는 용어는 미국 영화 제작사들이 수익이 아무리 많아도 투자자들한테 안 돌려주기 위해서 회계 조작을 한다는 거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방송사에서 큐시트 받기 어렵다는 얘기가 쭉 있었고요. 이용자들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반드시 입법이 간절한 시대가 시지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 첫 토론자시네요. 윤일상 작곡가 선생님. 네네. 제가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여기 그 지금 말씀하신 것 다 이해 가신 분 계신가요? 다 이해 가셨나요? 예. 네. 저는 좀 중간중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근데 뭐 그 저작권자긴 하지만 저작권법에 대해서 깊숙이 알지 못합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저작권자들은 월급이 없어요. 월급이 없고 오롯이 말하자면 회사로 따지자면 실적을 내야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실적을 냈는데 그게 정확히 통계 집계가 안 되면 저희한테는 수입이 있겠습니까? 없게 되겠죠. 근데 제가 데뷔한 지가 지금 33년째인데 90년대는 이 정확한 집계가 지금보다 더더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90년대 그 윤일상 쿼터제가 있을 정도로 히트곡이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왜 지금 만약에 지금 같은 형편으로 그때 만약에 그 저작권 수익을 받았다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지속적으로 발전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 지금 소위 말해서 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저작권자들은 갑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뭐 드라마 한 경우만 보더라도 뭐 OTT 그리고 또 뭐 방송사들 그리고 그 밑에 또 갑이 또 있어요. 음악 감독이 또 있죠. 저는 물론 음악 감독이랑 곡이랑 또 오퍼레이터 일을 혼자 다 합니다만은 보통은 음악 감독이 오퍼레이터를 두고 또 그 밑에 작품자들을 둡니다. 근데 그 작품자들이 사용하는 실제로 창작한 작품을 음악 감독이 그 위에 갑을 위해서 휴시트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을 중에 을인 작품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급도 없는 작품자들은 수익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야 형편이 그래도 그들보다 훨씬 나아서 이런 데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거의 90% 이상의 작품자들은 이런 정당하지 못한 정산이나 분배 지금 그 시스템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자기의 정당한 어떤 권리를 갖다가 집행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 107조 개정안은 반드시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품자들 을 중에 을입니다. 대부분은. 물론 저는 뭐 갑일 수도 있고 을일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99% 작품자들은 정말 지금도 얼마 전에 참사 때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공연부터 없앴습니다. 그분들은 그게 생계인데 언제나 첫 번째로 피해가 가게 만들고
하지만 권리는 제일 마지막에 받게 되는, 그게 우리 작품자들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화려한 면만 보지 마시고 정말 고통 많이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이 107조 개정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 많이 실어주시고 국민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두 번째로 벤자민 시작 아테지역 이사님이고요. 우리 협회 콤카 행사 말고도 우리나라 저작권 포럼이나 행사에 자주 나와서 말씀을 하는 분입니다. 준비됐습니까? Yes. Can you hear me? Yes. Thanks for the opportunity to invite me to be able to speak about some of my perspective a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present millions of creators through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I think in the booklet already have the introduction of CSEC. I don't repeat what we are. Hope that you can refer to it. Before I go into my slides, which is also given to you, I just want to also echo to Professor Lee, what is the function of a CMO? Actually, when CMO regime introduced in the 18th century in France is because there are too many creators on one side, there are too many users on the other side. They need someone to help them, to bring them together so that many creators the works can be used by many, many users, and the users, they don't need to go after many creators to get individual license. So that's actually CMO serving a convenience for the users to have to use the works legitimately without any problems. So at the end of the day, it's a system which enable cooperations between the creators, the CMO, and the users in order to make the system transparent. The users can get as much as the usage of the work under blanket license offered by a CMO. At the same time, the creators can get the money from the users and CMO will help them to distribute transparently so that they can account the CMO to help them. So it's very important that when I understand about this Copyright Act, Article 107, when it was established, it was not the time when technology is very advanced, may not be enable a lot of very useful way of reporting. But I think nowadays, technology is very advanced, especially big digital service providers. They have the ability to provide very accurate report, but still many of them, either they do not want to do it or they provide very inaccurate report, but actually they are taking advantage of this system that I just already said. They don't need to go after so many millions of creators. They get it one license to use to save their time, make sure they can get the work legitimately and also work very effectively. Then this is an obligation or the help to return some report that the CMO cannot get. Probably they don't have the chance to get access to how much work they use, or if even though they can do it, it will be very effective for the CMO to do it. So in order to have this that's convenience for them, they also needs to cooperate in order to make this system working. So with under the technology environment nowadays, big broadcaster, they are digital broadcasting, DSP with very advanced system to account of the usage, it's not a difficult thing for them to do. We need some incentive. The legislation needs to be amended to give them some legislative incentive so that they understand the importance to support the corporations.
So now I want to go through with my slide. Actually, I don't want intended to go through a lot of very important material in my slides. I just want to give you three examples where Professor Lee already gave you other example in the EU, actually also in Switzerland, other places already have this law. But what I want to highlight in the US recently in 2018, when they established this Music Modernization Act, they established what we call the mechanical licensing collective system, is to enable the usage of mechanical right in a digital licensing format, so that there is a blanket license given by the MLC to the digital service providers. When they design this system, they also know that the US government think this is not difficult to provide this usage report. So as a result, they specifically impose an obligations under the Article 115D4E that under this blanket license, the users must provide monthly the usage report. In default, MLC can cancel the license, terminate the license without any problems under the default. So it's a very strict system. Why they're very confident if on a monthly basis? Because they think the DSP have the ability to do it. So actually in the US, they are making it very high standard on the DSP to do it. I don't think the Korean DSP cannot do the same thing as well, or the TV broadcasters. So I think what the amendment of the gist of the amendment is, we're not focusing the mom and pop stores around the corner. We want to make sure these big company, they have the ability to provide this report. They should be doing it. There's another example that I put in the slide is in China and also Taiwan. They not only have obligations, but they also have consequence. For the users in China, if they do not provide the usage report, there are administrative punishment to the users. So that's why it's very high standard as well. In Taiwan, if the users fail to provide the record, you can see in the bottom, the CMO actually can also terminate the license agreement. So I think there is the law must have some clear obligations imposed in order to make some incentive for the users to cooperate. At the end of the day, and I also agree with Professor Lee, there's a lot of things that we need to negotiate, put it into the contract to make it happen. Like some countries, they don't, even though they don't have these obligations, the users are more cooperative, then maybe that's the reason the country do not introduce this kind of provisions. But at the end of the day, I think when we look back why we have the CMO system is to make sure that there is proper cooperations to enable both parties have the benefits. I think this is very important nowadays with the technology development, and we impose more obligation, more incentive for the users to enable us to make this distribution very transparently to the creators. This money, as the creators next to me has said, is very important money to them. Accurate distribution of royalties, they don't want more. They just want what they deserve. I think how it make it happen is we enable the users to provide us the usage report to enable the CMO to achieve this purpose.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Yes, 네, 감사합니다. 예, 107조가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개정이 돼야 되고, 뭐 미국에서는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정보를 안 주면 계약 종료할 수 있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심지어 형사처벌한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방경식 대표님, 원아이디랩 방경식 대표님 통화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원아이디랩 대표 방경식입니다. 우선 이러한 공청회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학계 교수님들이나 변호사님, 저작권자 분들, 저작권 단체 분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개진하는 자리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업에게도 이 참여의 기회를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이 저작권법 제107조 개정과 관련해서 저는 기업 관점에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짧게나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원아이디랩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회사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원아이디, 콘텐츠에 대한 하나의 아이디를 인식하고 확장하고자 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는 TV나 라디오 같은 방송물에서 어떤 음악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저희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음악 저작권 단체와 저작 인접권 단체인 함께하는 음악 저작인 협회, 한국 음악 실현자 연합회, 연예 제작자 협회에 모니터링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술이 국내외 어떤 유수한 업체의 기술과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수준이라고 저희는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적으로 이러한 기술적으로 방송 사용 음악을 모니터링을 할 때는 국내의 어떠한 업체도 100% 다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100% 모니터링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불가능은 크게 음원의 사용 형태라든지 음원의 특성,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운영적 측면에서 볼 때 불가능한 이유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방송 사용 음악이 기술적 모니터링을 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음원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기준 음원을 먼저 DB화하는 작업이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DB화한 기준 음원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방송에서 이 음원이 사용되어질 때 비로소 그 음원이 사용되어졌다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템포나 멜로디의 변형이나 편집, 그다음에 뭐 실제 실연이나 가창 등과 같은 그 라이브 형태로 방송에서 재사용될 때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같은 음악이지만 기술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다른 음원으로 인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변형이나 편집이 되거나 라이브 같은 형태로 재사용되는 음원들이 사전에 저희가 또 DB화할 수 있다면 100%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방송에서는 이런 형태로 사용되는 것이 형태가 많기 때문에 100%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첫 번째 기술적 한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방송 영상물 같은 경우에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경우 아주 짧은 시간과 아주 작은 소리의 형태로 재생이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국내외 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기술 수준을 평가할 때도 이런 배경음악을 얼마나 잘 잡느냐, 얼마나 잘 탐지하느냐 하는 그 인식률 자체를 평가의 척도로 사용하고 기술 수준이 높다, 낮다고 보통적으로 외부에서 평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배경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용 형태에 따른 것이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통상음악이라든지 앨범 형태로 발매되는 우리가 아는 통상음악이 배경음악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라이브러리 음원이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라이브러리 음원 같은 경우는 통상음악보다 더 아주 짧은 재생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아주 비슷한 형태의 굉장히 많은 종류의 라이브러리 음원들이 많기 때문에 통상음악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든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든 이것과 별개로 라이브러리 음원 자체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기술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운영적인 측면에서 이 한계점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같이 저작권 기술, 모니터링 기술 업체에서는 방송에서 사용되는 국내외 모든 음원들을 사전에 DB화할 수 없습니다. 물론 수집할 수도 없고 수급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음원들을 DB화하는 것이 먼저 선결되어야 할 준비 단계입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발전이 많이 되어서 이 특정 구간에서 어떤 노래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음악이 재생이 된 것 같다라는 그런 추정의 모니터링 자료 산출까지는 가능하게는 됐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사전에 음원이
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기비하지 못했다면 결국에는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니터링 자료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라이브러리 음원 같은 경우는 아시는 벅스, 멜론, 유튜브와 같은 그런 서비스 플랫폼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라이브러리 음원사들이 직접적으로 제공해 주지 않는 한 저희 같은 기술업체에서는 라이브러리 음원들에 대해서 DBR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최근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국가 예산을 들여서 통합적으로 방송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통상음악과 라이브러리 음원을 아우르는 통합DB 구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도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 음원에 수급하고 DB하는 데는 조금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방송 모니터링에서는 기술적으로 100% 모니터링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방송에서 어떤 음악이 사용되었는지를 100%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방송을 제작한 사람이나 제작사에서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이 이용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방송에서 사용되는 100%의 이용 내역을 수집하고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업체들의 모니터링 자료는 이러한 자료들을 보완하고 검증하고 하는 2차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지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발언이 저희 같은 기술 업체에게는 비즈니스적으로 많이 도움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작권 산업의 어떤 올바른 방향으로의 발전과 그다음에 분배의 투명성과 분배의 투명성과 분배의 그 현실성, 그다음에 분배의 확정 자료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법 107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기업 관점에서 특히 방송 사용 모니터링 관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짧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원 아이디 랩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회사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현장의 일을 상세히 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이네요. 우리 음악저작권협회 BTS죠. 황선철 사업국장. 마스크 벗고 하시죠? 예, 마스크 벗고 하세요. 네. 마스크 벗으면 다 놀랄 것 같아서 그냥 마스크 벗고 할게요. 제가 그 소개만 안 해주셨을 때 마스크 벗으려고 그랬는데. 아니, 사실 저는 일단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사업 2국장 맡고 있는 황선철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업계에 발을 들이면서 저는 이 문제가 사실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용 내역을 제대로 제출받지 못하고 있는 거. 근데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논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입법의 가능성이 지금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사실 조금 설레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김영민 의원님과 유정주 의원님께 좀 감사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써주신 보좌관님들과 비서관님들 그리고 오늘 발제 맡아주신 오늘 이대희 교수님께도 정말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사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저희 협회도 많은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온라인 업체들, 그 다음에 공연 업체들 특히 해외 사업자들이 들어오면서 그 해외 사업자들이 많은 노력을 해줘가지고 지금 사실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용 내역 제출 문화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용 내역을 성실히 제출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방송사분들도 좀 참석하신 것 같고 방송협회에서도 오신 것 같은데 인사는 제가 처음 못 드렸지만 사실 방송 업계랑 그리고 OTT, 국내 OTT 업계, 특히 국내 OTT 업계에서는 이 이용 내역 제출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라고 해서 업계 관계자들이랑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하는 이야기들은 사실 비슷합니다. PD들을 통제하지 못한다. 그리고 음악이 너무 많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걸 작성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게 가능한다고 그게 정말 맞는 말이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업자들도 그러지 못했어야 맞는 건데 해외 방송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발표 사례에서도 나왔지만 해외 방송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용 내역을 아주 충실히 잘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아주 소수기는 하지만 방송사들이 이용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 이런 말씀 드리기도 또 뭐하지만 해외 OTT 사업자들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못 낸다고 했었던 방송 이용 내역을
해외 OTT 사업자들이 요청을 하니까 이제 내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죠. 이게 정말 불가능했다고 하면은 이런 사례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 협회 회원분들 중에도 방송음악 감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가끔 이제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많이들 하시는 얘기가 사실 귀찮고 힘들어서 그렇지 만들려고 하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적 개념이 약간 이제 해외 선진국들보다는 좀 늦게 자리 잡았다 보니까 많이 하시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아, 돈 냈으면 됐지 뭐 이용 내역까지 제출하게 하냐 그 귀찮고 한데 하지만 그게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뭐 앞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이용 내역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으면 돈 받은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외 선진국에서 이렇게 입법을 통해 가지고 이용 내역 제출을 강제하고 있기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 역시도 107조 개정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107조를 통해서 이제 이용 내역 제출이 강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107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그거는 이제 제가 굳이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107조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랑 다르게 입법안도 같이 제안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고려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재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주신 안에 이제 제재 수위를 보면은 사실상 저희 제재라는 것이 저희가 이용 허락을 거절하는 거 이제 하나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용 허락 거절도 엄청나게 큰 이제 제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저작권 사용료를 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 이용 내역을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이용 허락을 제재, 거절하는 거에서 멈출 게 아니라 행정적인 제재도 같이 부과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재가 좀 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제4항에 대한 건데요. 사실 권리자 입장에서 보자고 하면은 아, 못 낼 게 도대체 뭐가 있는가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도 해도 내야지 그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부 또 이제 경제적인 관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이 구조랑은 조금 반대로 원칙적으로는 모두가 내고 옵트아웃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시행령이나 아니면은 법 규정상으로 정해져 있는 일부 딱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만 이제 그 제출이 면제가 되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조금 수정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만족스러울 것 같은 이제 입법 이제 아니었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고 지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분 토론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황 국장님이 이 교수님한테 조금 더 쓰라 그랬어요. 형사처벌로 갈까요? 네, 형사처벌로 가시죠. 예, 네 분 토론에 대해서 코멘트 좀 해주시죠. 예, 우리 그 벤자민 응 씨께서 지금 추가적으로 제공해 주신 자료가 미국 저작권법 115조의 디지털 음악 제공권에서 이제 정보 제공 의무를 주셨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제가 막 굉장히 뒤져봤는데 미국하고 중국 거는 아예 찾아보지 못했고 미국 거는 찾아봐도 안 나왔는데 지금 찾아주셔가지고 굉장히 고맙습니다. 115조 이게 무지막지하게 긴 조항입니다. 조문 하나가 10페이지가 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고요. 그다음에 우리 황수철 국장께서 이제 지지하신 중에 제재가 좀 살짝 뭐 우스개론 형사적인 말씀하시지만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이게 아까 제가 발표할 때도 민간업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상 이게 이게 어떤 행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의 이용허락 계약에 기한 거거든요. 이용허락 계약에 기한 거기 때문에 계약법에 따라서 이제 취해져야 하는 것이 맞고요. 물론 이제 정말 강력하게 해서 정말 형사적인 제재까지도 저작권 침해죄처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거까지 그다음에 5년 이하의 징역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그건 적절치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당사자들 간의 저작물 이용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고 그 계약을 이제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법에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이용 허락 계약을 지금 함부로 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이용 허락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걸 명확하게 준다면은
아마 그 과태료라든지 형사적인 처벌을 하는 거 못지않게 아주 부드럽게 잘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의무를 제외하는 거는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1항에서 제가 제안한 거 1항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의무를 인정을 하는 거고요. 다만 제외되는 업자들이 이게 보니까 유럽 쪽도 그렇고 보면 오히려 강조하는 게 뭐 중소기업을 많이 좀 배려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와이퍼 같은 데서 나오는 자료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이용 내역을 제출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이 정말 상위보다 더 비싼 경우, 더 높은 경우 이럴 때는 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중소기업 쪽을 이제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 측의 경우는 이제 이용 내역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이제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이렇게 비용 그 지급하는 상위보다 이 그 이용 내역을 제출하는 걸로 인한 그런 거래 비용 트랜잭션 코스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사실 면제해야 됩니다. 이제 이걸 법률 규정에서 이제 어떤 게 면제되느냐 이걸 상세히 정하기 어려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떤 직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법률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결국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규모 이용자들 얘기하는 것이 되죠. 중소기업도 너무 그걸 정하기 나름 아닌가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네. 이 자세는 얘기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네.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라고 해서 SM이라고 얘기만 돼 있고, 네. 다만 이제 결국은 중소기업이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 내역을 제출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이 정말 상위보다 많이 소요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지 뭐 모든 이용 중소기업 일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그걸 얘기하게 되면 네. 오히려 네. 그게 허점이 돼서 또 그걸 네. 이용하는 그걸 이용해서 또 악용하는 분들이 생겨날 것 같아서 예예. 우려가 좀 됩니다. 예, 예. 좋습니다. 제가 여기 그 입법안에는 중소기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지금 유럽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되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사용료가 이제 이용 내역을 제공하는 비용보다 낮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로서 이제 예를 큰데 중소기업을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네네네.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소기업이 하나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예에 해당된 거고 지금 제가 제안한 글 보시면은 이제 뭐 이용자의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저작물 이용의 성격이나 규모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걸 시행령에다가 정해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표현을 쓰지 않았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뭐 예. 제가 뭐 보더라도 일단 큰 모 회사가 있고 실제로 어떤 걸 실행할 회사는 작은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또 실제로 좀 그 소위 말해서 좀 블러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기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거는 좀 너무 그런 걸 많이 당해봐가지고 아 그렇죠. 사실 지금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게 요즘 이제 고용권 관련해가지고 지금 카페라든지 이런 데 지금 월 4천 원 받지 않습니까? 2천원, 1천원, 1천원 이렇게 해서 저작권자, 원반 제작자, 실현자에게 돌아가는데 카페가 음악 이용하는 거 다 이용 내역 제출할 수가 없죠.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고용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죠. 네, 아, 예를 들면 그런 네, 식이란 네. 거죠. 그러니까 고용권 같은 게 그런 식이 이제 그 어떤 이용 내역 제출하는 비용이 너무 크게 되는 거죠. 아까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학에서 수업 목적 보상금을 저기 제출할 때도 영국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랜덤으로 하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일이 모든 사람들한테 대학 교수한테 일일이 수업 목적 보상금을 위해서 일일이 다 복사하는 것 다 내역 제출하는 거 권리자까지 되는 건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 거래 비용이 소요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 원칙적인 걸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중소기업은 그게 예해당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 시행령에서 좀 더 논의해서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아주 뭐 격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뭐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시점에서 예외를 먼저 선정한다는 자체가 조금 예. 예외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제출한 게 이게 뭐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개정안인데요. 1항을 보시면 당연히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처럼 당연히 제출해야 한다. 사용료 산정과 분배를 위한 이용 내역을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게 디폴트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공한 정보가 그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는 바로 이용 허락을 해지할 수 있고 제공한 정보가 허위거나 그다음 오류가 있거나 그다음에 뭐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또 계속해서 허위로 제출한다면 이제 이용 허락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법률에
자, 예외적으로 이렇게 좀 이걸 무조건 이제 그 다 100% 요구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예외를 만들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법률이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충분히 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저는 이제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창작물을 사용하면 무조건 이용 내역을 갖다가 정확히 예, 적어야 맞습니다. 된다. 예, 예. 그 부분을 갖다가 명징화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예. 그거는 오랫동안 너무 안 돼왔기 때문에. 예. 저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우리가 도서관에서 예를 들면 이제 이건 어문제 작물인데요. 이제 도서관에서 지금 저작물이 사용됩니다. 이제 도서관에서 저작물이 사용되면은 뭐 관외 전송이라든지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보상금을 이제 이게 그 보상금으로 해결하고 있죠. 근데 제 논문이 복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도대체 내 저작물이 얼마큼 이용되느냐. 물론 이제 일일이 다 딸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샘플링을 했는데 저한테 돌아올 액수가 39원인가 그렇더군요. 39원. 그것도 샘플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도서관 보상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용내역 그 받더라도 나눠줄 수 있는 액수도 아니고요.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용내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 텍스트이기 때문에 어문제 작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샘플링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정말 대규모 업체에서는 당연히 제출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방송사의 경우는 이제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건 방송사의 경우는 사실상 대규모 업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질문이 예, 말씀하시죠. 마이크 좀. 아, 예.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로 인해 이세아입니다. 이대희 교수님께 제 질문이 있어서요. 그 이용허락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이용허락을 그 방송사라든지요 이런 쪽에다가 제한을 한다는 거는 시쳇말로 이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제 음악을 소비해 주어야 이용해 주어야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용허락을 제한했을 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대중에게 전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청자들이 음악을 즐길 수 없는 것이죠. 자기들이 보는 채널에서.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아까 그 황선철 국장이 제안한 그 제재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주는 것이 보다 좀 깔끔하고 대중에게도 피해가 전가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원래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은 이게 집중회 단체가 이런 걸 위반하더라도 해지하는 것 자체가 전 당사자 간에 이게 영업 관계죠. 이게 사실상 이용자하고 집중 관리 단체 영업 관계 있고 그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이 관계는 신뢰 관계에 기초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이제 여러 국가에서 이렇게 이런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집중 관리 단체가 계약 해지를 좀 하기가 좀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아예 해지하지 못하라고 돼 있고. 근데 그 정당한 사유에도 다툼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나라는 이제 해지하기가 어렵고요. 주저할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주저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실력에서 해결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할 때는 뭔가 제재가 가해지라는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당사 간의 실력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쪽밖에 없는데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리적으로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만약 행정기관이 어떤 그 의무를 부과를 해가지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어떤 행정벌이죠. 이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이거는 당사자들 간에 완전 민간 주체들입니다. 민간 주체들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정말 행정기관이 과하는 건데 집중관리단체가 행정기관도 아니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것들을 차라리 계약 약관에 이용허락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런 식도 있어요. 호주 같은 경우 봤더니만 예를 들면 그걸 이용료에 산정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위약벌을 과하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그 호주 같은 경우 원뮤직 같은 경우는 뭐 평소에 너 뭐 1년에 1,000불을 내야 되는데 너 500불 선택한 거 아니냐. 막상 실사 들어왔더니만 1,000불짜리 쓰고 있는데 500불 냈단 말이죠. 그럴 때는 너 2,000불을 내라. 이런 제재 수단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자료 같은 것보다는 진짜 제재를 가한다면은 어떤 다른 위약벌 같은 규정 그런 규정이 좀 들어가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인 법적 이론적인 근거도 갖추면서 좀 강제할 수 있는 좀 그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태료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용 허락 거절이 방송사가 이용 허락 거절하면 방송사 문을 닫죠.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하지만 굉장히 강요가 무기인데 사실상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예, 그런 예. 문제가 있죠. 네. 예. 조금만 보충하자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도 사실은 이용 허락 거절이 사실 기본이어야 되고 예. 거기에 더해서 다른 제재 수단이 추가돼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용 허락 거절은 반드시 필요한 거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중간에 질문 하나 나왔습니다. 질문하신 분 있습니다. 그 사이 잠깐 질문한 사이에 말씀드리면은 이게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쟁에서 했을 때 아예 카피라이트 트라이뷰널이라 가지고 저작권 전문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기 황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좀 더 그 플렉시블하게 해결될 수 있죠. 이제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동의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질문하시죠. 마이크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작권료를 납부를 할 때마다 저희가 뮤직 큐시트를 100% 작성을 해드리지 못해서 97.28%의 비율로 매년 납부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뮤직 큐시트를 만들어 보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어디시라고요? 아리랑 TV요. 아, 아리랑. 근데 저희도 이제 적은 제작비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프로듀서도 직원 프로듀서도 적기 때문에 프리랜서 분들이 많은 그런 구조인데 이 뮤직 큐시트를 일일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요. 음악을 일일이 이제 보내주시는 뮤직 큐시트를 보면 굉장히 세부적인 내역까지 다 적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저희 자체에 없고 저희가 배경음악은 대부분 이제 미디어 큐브 음악을 사용하는데 거기서 받는 자료도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일일이 되어 있지 않아서 PD들이 음악 파일을 가지고 미디어 큐시트에서 이제 연간 얼마씩 구입하는 음악 파일들을 가지고 배경음악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미디어 큐브 음악을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97.28%의 비율로 납부를 하고 있어서 사실 이것도 굉장히 저희한테는 정당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이것 저희가 납부하는 음악 저작권료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큐시트를 만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참고를 해주셔서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에 대한 뭔가 대책이 있거나 법적으로도 좀 조항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매년 저희도 고민을 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아서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황 팀장님 잠깐 한국장님 말씀하실까요? 네, 뭐 고민하시는 부분 사실 저희도 예전부터 협의하면서 많이 들었어서 근데 아리랑 TV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지 않나요? 사실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실 정부 기관에서조차 이렇게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저희 쪽에서는 사실 진짜 조금 오히려 더 부끄러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보충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도 사실 이제 음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좀 구축했으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원래 받으실 때 불법적으로 수급하지 않는 이상 그 데이터 메타데이터도 같이 받으실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럼 미디어 큐브다라고 하면 미디어 큐브에 요청하셔서 또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랑 또 별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방송사들이랑 이런 메타데이터를 같이 교환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금 같이 설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성되면은 같이 한번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면 뭐 지추적인 대답보다는요. 이게 지금 현재 107조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정당한 사유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당사들 간에 이제 뭐 티격태격이든 분쟁이든 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그 시장이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굉장히 좀 이게 이만큼 상황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 상황이 어려운 것만큼 자 이 집중 권리 단체하고 그게 배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지금 현재 이게 투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정당한 이 사유가 뭐냐 이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오히려 이제 뭐 이쪽에 집중화 단체에서 보면 정당한 사유 가지고 악용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고요. 물론 굉장히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 아주 명확한 룰을 만드는 것이 이 어떤 거래 관계든 시장이든 간에 그걸 투명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현재 백지조가 조금 이제 좀 투명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시죠? 네. 예, 질문 또 있으신가요? 음악제작권협회에서 예. 질문 한 분. 예. 아, 지금 KBS에서 온 구창훈이라고 합니다. 예. 뭐 방금 뭐 방송사에서 너무 이제 어떤 제공을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항상 사후적으로 남들이 보기에는 왜 당연히 해야 될 걸 못하고 있느냐,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뭐 약간 뭐 여담입니다만 사실 교수님도 어떤 쓰시는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 당연히 남들이 보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나는 하기 어려우니 샘플링으로 해가지고 보상금을 주면 되는 건데 왜 방송사는 그걸 못하고 있느냐, 약간 이런 취지의 이야기로도 좀 들리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옆에서 아리랑 TV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KBS 입장에서도 많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뭐 문체부나 저작권위원회나 해가지고 전자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제가 뭐 발제하신 이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렇게 어떤 문체부 산하 중심으로 해서 전자적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사후적인 QCT를 만들어서 음저앱에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든 건데, 저희가 뭐 이제 영국 업체인 사운드마우스하고 같이 해서 이런 모니터링을 해서 곧 뭐 검수가 끝나면 어느 정도 이제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결과물이 한 90%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이 전자적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그 전자적 QCT를 음저앱에 제공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이용 제공 의무를 다 한 거냐 아니냐라는 거를 볼 때, 뭐 사전에 제작해서 100% 완벽한 거를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금 사후적인 전자적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90% 이상의 정확도를 갖는 QCT를 제공한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정도면 뭐 이용 제공 의무를 다 했다고 보실 건지, 이걸로는 부족하니 너네가 네. 시스템을 다 바꿔서든 뭔가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예. 사실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사실상 90% 이론적으로 보면 100%를 다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우리 샘플링이라는 것도 사실상 그 표본 추출해가지고 이제 어떤 저작물이 이용되느냐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90%가 답이다, 95%가 답이다, 80% 답이다, 그걸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90% 이제 실제로 이제 조사했더니만 90%더라. 이거는 저희 그 권리자하고 이용자 간에 야, 90%면 그래도 현 시스템에 잘 나온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 정도가 신뢰관계가 있다면은 이제 그게 뭐 90% 되든 80% 되든 그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90%가 된다, 안 된다, 85% 된다, 안 된다, 이 얘기라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현 체제에서 결국은 뭐 어쨌든 현실 어떤 기술적이든 뭐든 간에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 신뢰, 얼마큼 신뢰할 수 있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차이점은 그렇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국이 뭐 항상 좋은 건 아닌데 우리가 분명히 항상 하는 얘기가 미국에서는 그래도 이런 분쟁이 대략 없단 말이죠. QCT를 제공한단 말이죠.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뭐 BMR이나 SKF 같은 경우도 실제로 다 그 또 모니터링까지도 하고, 특히 모니터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방송사 같아요. 미국은 방송사가 뭐 ABC가 있다고 한다면 뭐 전국이 다 ABC가 있는 게 아니라 ABC라는 게 있고 ABC 네트워크가 전국에 몇만 개가 될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권리자 측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뭐 신뢰관계, 뭐 예를 들면 이제 이쪽에 저 QCT가 제대로 되지 않다면 다시 이제 고치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래서 신뢰관계를 형성해 가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0% 90%에서 일률적으로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에서 저 질문하시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들다 말다 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팀장 김근태입니다. 사실 1부 때 제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해서 워낙 이제 또 중요한 쟁점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뭐 등록 제도가 뭐 저작권 특성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정의 논의를 열어준 데 대해서는 콩카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방향이 두 군데에 어떤 대항력을 부여하는 방향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제 말에 좀 기울을 기울였으면 하는데요. 일단 두 군데 대항력이라는 게 사실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군데의 기관에다가 대항력을 부여했을 때 그것이 과연 거래 안전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콩카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요, 이렇게 지금 위원회가 하고 있는 등록은 그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맺으면 제3기관인 위원회에서 그것을 이제 인정해주는 등록인데요. 지금 콩카 같은 경우에는 신탁계약 같은 경우에 당사자지 않습니까? 근데 콩카가 어떤 부담을 가지게 되냐 하면 선수가 심판까지 봐야 되는 대항력 부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과연 콩카에게 도움이 되겠느냐는 의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군데서 만약에 대항력을 부여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럼 두 기관에 지금 이게 사실 문제된 것이 매달 계약이라든가 이중양도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악의적으로 저작권위원회와 콩카의 두 군데 동시에 대항력을 부여받았을 때 그 우열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지금 개정한 내용을 제가 잠깐 보니까 메인안이 그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내용이 공개되면 대항력을 부여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 공개 시점에 대한 모든 부담을 콩카가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이 대항력을 부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항력 부여 시점이 될 거거든요. 또 저작권위원회가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의 대항력에 대한 문제를 그 정하려면 콩카가 언제 대항력을 부여하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인데 그 모든 것이 오롯이 콩카가 공개하는 시점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콩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신탁의 내용이 포괄신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콩카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적인 신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관리 부담이 모두 콩카에게 돌아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런 이제 개정안까지 만들게 된 그 콩카의 고민이 사실은 비용 부담이라든가 또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을 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과거에 등록을 받던 문체부 그리고 위원회에서 과거에 그 비용 같은 경우에는 면제해 주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탁이 어려웠던 이유가 아까 그 좌상이신 홍승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세당국의 세금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사실은 그 이 지금 지방세 내용이 등록 면허세입니다. 면허라는 것은 어업권이나 광업권 뭐 이런 특허권처럼 국가가 또 특권을 부여할 때 거기 면허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건데 사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창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떤 면허세를 매긴다는 것이 맞느냐, 담세력이 있느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지 과세당국에서 부정한다고 해서 그냥 세금 내기 어려우니까 그럼 다른 제도를 만들어 볼래 이런 그 어떤 제도의 운영 방향이 맞는가? 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예. 이제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주제는 예. 없나요? 지금 주제는 없나요? 자, 이제 저 막을 내릴 시간이 됐고요. Can I reply to this? 잠깐. Yes. I want to reply to this. Actually, I didn't have a chance to speak about this earlier as well. In fact, I think what Kamkat proposed is not enough. I think Article 54 should be removed entirely. Because exactly this is the problem in the law. Because if the copyright owners already entrusted their rights to a copyright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 like other part of the world, they should not have any rights to be further transferred. So in other part of the world, the court will probably rule that, okay, you don't have the right to further transfer, then you don't have this problem. This is the understanding even in Japan when I asked my colleague that whether there is a problem with these provisions. They said no, because the court would not be ruled this way. But in any event, I think what the current proposal, Article 54, is only a shortcut to make the problem less a problem. Because I think this Article 54 should be entirely removed to make sure the creators should be protected. Because all the rights entrusted in other countries, in common law jurisdictions, like in UK, in Hong Kong, in Australia, and in the US, because there is always priority of the rights. When the rights already assigned to the copyright
society, like for in the US, there are many case law in the UK that these rights already transferred to the collective societies. The collective society have the rights to step in the shoes of the creators to represent them. So I think this system, I cannot criticize the reason why this registration system is first in place, put in place, but probably there is some reason that the Japanese law and the Korean law was proposed to make sure there's a way for people to identify whether there is any transfer. But if there is this kind of bizarre ruling to prohibit the normal way of making priority of rights, I think this is a very good reason to make sure there's some positive amendment to make a shortcut to make it allow to happen, to make it easier for the rights of the creators be protected by a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So in the circumstances, I think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remove the Article 54. So in my personal opinion,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have the Article 54 be amended. Thank you for the comment. 예,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54조는 등록 문제는 행정당국과 연계가 돼 있죠. 그래서 서로 대화가 좀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뭐 어차피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저작권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등록세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모색하는 게 맞지 않는 정도인 것 같고요. 54조는 그렇고요. 107조 문제는 뭐 비교적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교적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음악이 없는 세상은 행복하지 않은 세상이죠. 앞으로 우리 콤카가 계속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과 같은 행사를 하면서 저작권 의식을 함양하고 예, 저작권 제도를 개선하고 그런 노력을 계속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